Let's go. 저기 혹시 시간 나시면 술 한잔 하실래요? 이 말이 제가 그녀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어요. 술 한잔 하실래요? 참 바보 같았죠. 머릿속엔 별별 말들이 다 떠올랐는데 막상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. 말해놓고 아차 싶었죠. 이게 아닌데, 이게 아닌데. 근데 그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? 술 한 잔만요? 그렇게 시작했어요, 우리 둘. 정말 행복했어요. 너무 행복해서 불안할 정도로. 아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. 하지만 그런 불안함도 그녀의 미소 앞에선 힘을 잃고 말았죠. 우린 언제나 함께였어요. 몸이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마음만은 늘 붙어 있었죠. 그런 우리를 하늘이 시샘했는지 불안감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.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이야. 안녕하세요. 93년생 김보성입니다. 서울 강북구에서 태어났고요. 키는 189입니다. 취미는 영화 감상을 좀 좋아하고요. 특기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수영을 좋아해서 인명구조원 자격증까지 땄습니다.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자입니다. 작게 보고 좁게 보면은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좀 여유롭게 삶을 좀 이끌어가고 싶어서 그런 좌우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한 가지 좀 특출난 색깔을 가지고 싶어서,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색이기도 해서 검정색을 선택했습니다. 다양한 색을 가진 배우가 되기보다 저만의 특별한 색을 가진 배우가 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당신이 그날 일을 기억 못하는 진짜 이유, 그게 뭔지 알아요? 그건 말이야, 그냥 잊어버린 거야. 왜? 너무 싱거웠나요? 하지만 사실이야, 당신은 그냥 잊어버린 거야. 왜? 남의 일이니까. 당신이 낸 소문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해서 이수아가 임신했다는 데까지 발전했어. 누나는 그 소문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그걸 정말 믿어버리더라고. 그러더니 정말 월경이 그치고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. 신기하죠? 알겠어요? 당신의 혀가 우리 누나를 임신시켰다니까. 이 이유진의 자지가 아니라 모데스의 혓바닥이. 에이, 별로 재미없다. 그냥요, 하던 얘기나 마저 하죠.
들어봐요. 내 얘긴 되게 재밌어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Thank you.